한마디 해. 어린이날 시리즈 때문에 기대하십시오. 불쌍히 해보겠습니다. 혜경이 첫 승. 소감 성형 소감 한마디 해야지. 계속 팀에 붙어야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커피 VIP 세리머니 맨날 안 해. VIP VIP 다섯 분 샀어 벌써. 60만 원. 와. 잠실권에 계신 커피숍 50%인 해주신 사장님 계시면 제가 홍보하겠습니다. 네.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감사하고 싶은데요. 네? 아예 뭐 누가 됐든. 돈 모아서 커피 머신 좋은 거 하나 사자. 그것도 괜찮아. 원두 사가지고. 어? 누가 내려오는데? 그냥 자동으로. 잠실 세네나 석촌호수 앞에 커피숍 사장님은 이거 보시면 연락 한번 주십시오. 제가 맨날 홈경기 하면 커피 시켜 먹는데 제가 비시즌에 가서 일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다른 말 해주십시오. 안 끊기네 커피가. 영민이 형 때문에 지금 야구 한 달 했는데 한 6번 걸렸어요. 근데 그냥 치자마자 안타 하면 이게 생각이 나. 근데 예를 들면 뭐 약간 막 중간에 수비 에라하고 막 2루까지 뛰고 2루에서 슬라이딩하고 이러면 타임도 해야 되지 이것도 풀러야 되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안 난단 말이야. 저는 목숨을 걸고 하죠. 돈이 많아서 그래요. 영민이 형. 영민이 형은 10만 원이 뭐 그냥 항상 돈이 아니라서 기름 10만씩 넣는데 이번에 커피 많이 싸갖고 이번에 커피 5만원만 싸. 또 이런 썰을 또 풀어줘야 분량이 나오겠지? 그럼요. 사장님밖에 없어. 알았어 형이 졌으니까 커피 한 잔 사줄게. 됐습니다. 야, 형이 아이스박스 할게. 대단하다. 어, 태경아 어깨 조심해라. 멀쩡합니다. 그래. 티바에 있는 공을 맞춰라. 아, 한 번 맞춰볼게. 하나 스몰로 이거 안 돼. 됐습니다. 됐습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투수 거리가 18개 나갔는데 8개 다 미쳐야 돼. 형 먼저 간다. 갈게요. 와. 정원이 형. 목 맞추기 소감 말하니 부러워지는데. 다 좋습니다. 아, 원래 다 맞출 수 있었는데. 반은 못 맞추고. 그냥 세 개나 맞췄어야 되는 컨디션이었는데 오늘. 감각 이슈. 세계는 어떤 느낌으로 던지나 한번 봤는데. 이길만 하던 것 같아. 다음번에 이긴다 그러면. 네. 매일 오시죠. 누가 이긴. 아,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5월 통틀어서 누가 더 지는 사람이 뭐 하기 내기할래? 5월? 네, 1등인 거 알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야구를 잘 모르지만 같이 운동 한번 하자. 그래서 이제 겨울에 한두 번 했어요. 같이 하고 입증도 잘해주고 재밌어 하시길래 야구를 진짜 좋아하면 잠실에 초대하니까 두산베어스 야구를 직접 같이 한번 보자. 아, 이제 또 응원해주면 좋잖아 우리는. 네. 그래서 오게 된 거예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가서 가르쳐주고 하세요. 겨울에 이제 또 한번 봐야 돼. 내가 배우는 게 많지. 이 열정과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약간 절실함? 그런 게 왜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겨울에도 또 만나러 가야지. 인터뷰 감사합니다. 방금 수리까지 하고. 네, 맞아요. 네, 길게 아니고 한 두 소절만. 저 이 노래 알아요? 아, 이건 진짜 주는 것 같아요. 진짜. 나라라 얘들아 푸른 벌판을. 맞죠 이거? 하늘. 푸른 하늘. 아, 저 이거 음 좀 볼게요. 음. 나라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뭐 드린이들 한마디 하려고 머리가. 야 그럼 제가? 끝? 진짜 끝? 아 최고 최고 감사합니다. 이거 조회수 진짜 2만. 조회수 2만 이상? 10만 이상. 10만 이상. Tiene que estar fuerte, tira duro, cocina. En el durante el año. 아니 그때 2군에서 한번 라이트에서 홈 죽여줬거든요. 저 쓰실 때. 네. 나이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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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근데 이제 처. 아니. 중행이에요. 그래서 여기 10만. 뭐 찍는 거? 들었어요? 서울. 도서승이 빼먹었죠. 조용. 저 안 봐요. 저랑 재석이 형만 나요, 재석이 형. 긴장되기도 하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 중입니다. 약간 귀뜸은 있었는데 비 오면 간다고 어제 이제 저녁에 딱 퓨처스 경기 끝나고 우리 공격이 취소된 거 보고 아 가겠다 하고 있었는데 이제 간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자 갑니다. 비가 한번 보내주는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또 입대 전에 선물 받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맛보고 가야겠다. 처음보다 더 긴장됐던 것 같아요. 2년 넘게 쉬었는데 그래서 쉬어서 그런지 좀 더
또 나이도 계속 들어가면서 하니까 간절함이 생기다 보니까 좀 더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진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제가 좌투수니까 좌타자를 확실히 잡을 수 있게끔 원포인트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점수 차가 좀 벌어지는 걸 보고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나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준비를 잘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나가라고 해주셔가지고 긴장되는 마음도 있었고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아 드디어 내가 데뷔를 하는구나, 나도 데뷔를 하는구나 약간 이런 마음으로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전혀 몰랐고 저는 일단은 그냥 넣었는데 쟁쟁한 다른 팀의 선수들 넣으면 힘들지 않을까 이러고 있었는데 마침 또 운 좋게 저 혼자 넣었더라고요.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건지 쓰레기 많이 죽고 이랬나 봐요. 네. 우선 뭐 아무래도 현역으로 군대를 가버리면 야구랑 이제 공백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 상무 가게 되면 아무래도 그런 걱정은 덜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었고 오늘 일단은 두 경기 더블헤더 두 경기 일본 벤치에서 지켜보면서 상무 가서 더 준비를 잘 해야 이 무대에 나도 계속 뛸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구나 해서 이제 상무 가서 준비를 잘 해야죠. 1년 반 동안. 네. 수고. 에이. 고생했어. 네. 좀 만나. 네. 어떻게 그래도 군대 가기 전에 어떻게 한 번이라도 특별 엔트리라도 이렇게 잠실 야구장에 얼굴 비출 수 있고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군대 갔다 와서 1년 반 짧은 시간도 아니고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지만 잘 다녀와서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 잘해서 건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려요.